안녕하세요. 신혜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중에서 3장과 4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하나님의 선함. 선함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의 개념과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의 선함과 다르지만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흰색과 검은색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완벽한 원과 아이가 처음 그린 바퀴 그림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성경은 이 교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회개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면 이렇게 회개로 부르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함은 거의 예외 없이 사랑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문맥의 사랑을 친절, 즉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어떤 식으로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너만 만족을 느낀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해주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흔히 말하듯 젊은이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기 좋아하는 할아버지, 세상에 대한 계획이라고 해봤자 하루가 끝날 때마다 오늘도 모두 즐겁게 보냈지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전부인 연로하고 인자한 할아버지를 원합니다. 물론 자신의 신학을 이런 용어로 정확히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 차이 없는 개념을 은연중에 품고 있는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방침에 따라 운영되는 우주에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결국은 사랑에 대한 저의 개념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안에 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친절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며 사랑의 다른 요소들과 분리된 친절은 그 대상에게 근본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대상을 경멸하는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친절은 그 대상을 제거하는 일에도 서슴없이 동의합니다. 우리는 동물에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면하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친절은 고통을 면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이 선해지든 악해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듯이 응석만 부리면서 자라나는 자식은 서자입니다.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적자는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는 별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조건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와 연인과 자녀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며 그들이 다른 사람과 불화를 일으키는 비열한 방식으로 행복해지느니 차라리 고통받는 편을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분이 분명합니다. 또 모든 기록을 볼 때 그가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신 적은 자주 있었지만 우리를 경멸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깊고 가장 비극적이며 가장 불가항력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황송할 정도로 극진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는 어떤 피조물 간의 관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서 먼 존재인 동시에 그 누구보다 우리와 가까운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존재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자와 외부로부터 존재를 전해받은 자 간의 차이는 천사장과 벌레 간의 차이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는 우리에게서 먼 존재입니다. 그는 만드셨고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본체시며 우리는 파생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아무리 하찮은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피조물과도 맺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습니다. 화가는 아이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한가히 끼적거리는 그림에 그다지 큰 수고를 들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자기 의도대로 그려지지 않았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두겠지요. 그러나 일생을 바쳐 위대한 작품을 그릴 때 끝없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만약 그림이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그림에게도 끝없는 수고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 능력을 지닌 어떤 그림이 열 번씩이나 문질러지고 긁히고 다시 그려지는 동안 차라리 내가 1분이면 완성될 엄지손가락 스케치였으면 하고 바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덜 영광스럽고 덜 힘겨운 것이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지 말고 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태도입니다. 인간은 주로 자신이 개를 사랑하려고 개를 길들이는 것이지 개가 자신을 사랑하도록 길들이는 것이 아니며 개가 자신에게 봉사하도록 길들이는 것이지 자신이 개에게 봉사하려고 길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의 유익이 인간의 유익에 희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유일한 목적이 성취되려면 개도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주인을 사랑해야 하며 개가 주인에게 봉사할 수 있으려면 주인도 또 다른 방식으로 개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개는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이성 없는 피조물 중에 가장 훌륭한 피조물로서 인간이 사랑하기에 알맞은 대상이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인간은 개에게 간섭하여 자연 상태에 있을 때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냅니다. 사실 개가 자연 상태에 가지고 있는 냄새와 습성을 보면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개를 씻기고 대소변 훈련을 시키며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서 마침내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냅니다. 만약 그 강아지가 신학자라면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선함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자라서 훈련을 마치고 야생의 개보다 더 크고 건강하며 오래 살 수 있게 된 개, 말하자면 은혜로 동물의 운명을 완전히 뛰어넘은 애정과 충성과 유익한 것들과 즐거운 것들로 가득 찬 완전한 세계에 편입된 개라면 그런 의심을 전혀 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이 이 모든 노력을 드리고 개에게도 그러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오직 개가 고등동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집게벌레에게 대소변 훈련을 시키거나 지네를 목욕시키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찮게 여겨서 자연스러운 충동에 따라 살게 내버려 두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를 더 사랑하지 말고 덜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이보다 더 뛰어난 유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빗대는 것으로서 이 유비가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그 가치를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아들됨을 어떤 자세로 대하셨는가를 살펴볼 때 이를테면 그가 아버지 뜻에 온전히 굴복하시며 선은 아버지께 해당되는 말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신 일을 살펴볼 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상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권위를 가진 자와 순종하는 자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아들보다 뛰어난 지혜로 판단하건대 좋다고 여겨지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권위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도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해가 인생을 즐겁게 살 수만 있다면 불량배가 된다 한들 무슨 상관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의 소지가 크고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특정한 목적에는 가장 유용한 유비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성을 향한 남성의 사랑에 빗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유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내로서 부정을 저질렀지만 하늘에 계신 남편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을 잊지 못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길가에 버려진 자신을 발견하여 옷을 입혀주고 치장해주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준 연인을 배반하
떠돌이 가난뱅이 신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벗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여 어떤 티나 주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신부입니다. 이 유비가 강조하는 진리는 사랑은 본질상 그 연인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허용하려는 단순한 친절은 사랑과 상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가 깨끗하든 더럽든 아름답든 추하든 신경 쓰지 않게 됩니까? 그야말로 사랑은 그 연인이 아름다움을 잃어도 사랑할 수 있지만 아름다움을 잃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지만 그 허물을 없애주겠다는 결심을 접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더 예민하게 연인의 모든 흠을 감지합니다. 사랑의 감각은 달팽이의 촉수보다도 더 부드럽고 예민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힘보다 더 허물을 용서하면서도 더 허물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작은 것에 기뻐하면서도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한 나머지 사심 없이 우리의 복지에 신경을 쓰신다는 뜻이 아니라 두렵고도 놀라우며 참된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여러분이 그 나름대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연로한 할아버지의 인자함이나 양심적인 치안판사의 냉담한 박애주의, 손님 대접의 책임감을 느끼는 집주인의 배려로서가 아니라 소멸하는 불로서, 세상을 창조해낸 사랑으로서, 작품을 향한 화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개를 향한 인간의 사랑처럼 전제적이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하며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만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으로 여기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피조물이 더욱이 우리 같은 피조물이 창조자의 눈에 그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이유를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영광은 우리가 감히 받을 자격도 없고 어쩌다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아니면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조화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에 하찮은 의미를 부여하며 인간이 만물의 중심인 양 만물을 바라보는 한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를 만드신 주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사랑이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시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현재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기를 그만두라고 요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본성상 지금 우리의 인격에 있는 흠들을 저지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으며 그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전보다 좀 나아졌다 해도 여전히 불순한 현재의 우리 모습에 만족해 주시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지 소녀가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으면서도 코페투아 왕이 만족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나 이미 인간 사랑하기를 배운 개가 야생 동물처럼 벌레 투성이에 더러운 몸으로 집안에 아무 물건이나 물어 뜯으면서도 주인이 너그럽게 봐주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된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종류의 사랑은 인간 세계에서 이기적인 사랑 내지는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것으로서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랑과 대조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기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의 대조라는 틀을 딱 부러지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여 이기심과 이타심 중에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은 공동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 사이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팔레스타인에서 피조물들과 더불어 하나의 피조물로 사셨을 때 그는 참으로 숭고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사셨으며 결국 갈보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범신론자인 현대의 철학자 한 사람은 절대자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물고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육신을 가리켜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는 그 유일한 상황을 감수하신 것은 그가 전적으로 이타적인 분임을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 모든 조건들의 무조건적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런 식으로 쉽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인간의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떤 필요도 없습니다. 플라톤의 말처럼 인간의 사랑은 빈곤의 산물로서 사랑하는 쪽에서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선한 것이 그 대상 안에 실제로 있거나 또는 있다고 여겨질 때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달리 상대방의 가진 선의 근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여 그를 존재케 한 후에 파생적인 것이나마 진정한 사랑스러움을 갖추어 가게 함으로써 그 모든 선의 근원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는 선을 주시는 분이시지 선을 필요로 하시거나 어디서 얻어와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본질상 끝없이 이타적인 것으로서 모든 것을 주되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감정을 초월하신 분이면서도 마치 열정에 휘말린 듯 말씀하시며 영원히 충만하신 분이면서도 무언가 필요한 것처럼 자신이 처음 적신으로 창조한 이래 계속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오신 바로 그 존재들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가 순전히 기적을 통해 스스로 갈망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시고 우리만이 채워드릴 수 있는 무언가를 자기 안에 창조해내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은 그가 그 필요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이 만들어낸 꼭두각시들 때문에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전능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겸손으로 기꺼이 그 슬픔에 복종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데 있다는 그 사실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볼 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로 선택하신 것은 그의 필요가 되는 것이 곧 우리의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최고로 좋은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애하거나 하나님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르기에 앞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필요에 따르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사랑을 사물의 이치에 어긋나게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 속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의 요구에 복종하며 그의 바람에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그가 우리의 요구에 복종하시며 우리의 바람에 따르신다는 것은 말하자면 존재의 문법을 위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아닌 무언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연인의 소리가 아니라 전제 군주의 소리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요구는 실제로
우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만 한다면 정말 가고 싶어 할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엎드려 예배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정신병자가 병실에 어둠이라고 갈게 쓴다고 해서 태양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바라시는데 우리의 선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를 안다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엎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고자 애쓰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앞에 엎드려 경외하는 자리로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바람을 훨씬 뛰어넘는 자리, 피조물로서 신의 속성에 참여하며 신의 생명을 반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즉 하나님처럼 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스스로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황송할 정도로 극진한 대접에 당황하게 됩니다. 너무 조금 사랑하시는데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데 당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될 것이냐,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함에 반응함으로써 그의 선함을 공유하며 그를 닮은 존재가 될 것이냐,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냐, 우리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4장, 인간의 악함. 전 장에서 나온 예들은 사랑이 그 대상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 대상은 완전히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그렇게 많이 바뀌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아주 악해졌기 때문이라는 교리를 현대인, 심지어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조차 생생하게 실감시키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에는 아무리 이교도 청중이라 해도 스스로 신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로 의식하고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이 있었기에 그 당시에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상황이 변해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가 진단한 내용을 먼저 접하기 전에는 그 치료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주된 원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지난 100여 년간 한 가지 덕목, 친절 내지는 자비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 이외의 덕목은 그다지 좋게 여기지 않으며 무자비함 이외의 악덕은 그다지 나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윤리가 편향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현상으로 다른 시대 사람들도 어떤 덕목은 특별히 소중하게 여겼던 반면 어떤 악덕은 이상하리만치 무감각하게 대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른 덕목들은 다 포기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덕목을 하나 꼽으라면 자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도주의니 감상주의니 하면서 자비를 세상에서 몰아내려 들고 암암리의 무자비함을 옹호하는 선전들을 혐오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친절이란 것이 합당한 근거도 없이 스스로 갖추고 있노라 착각하게 씌운 자질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당장 짜증나는 일만 없으면 스스로 인자한 사람인 양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료 피조물을 위해 조금도 희생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심성 바른 인간, 파리 한 마리 못 죽이는 인간이라고 확신하면서 그에 비하면 자기가 가진 다른 악덕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쉽게 자위해버리지요. 우리는 단지 자기 기분에 좋은 것을 친절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분이 좋다고 해서 스스로 절제력이 있다거나 순결하다거나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정신분석학이 대중의 정신에 끼친 영향,
특별히 억압과 억제 이론이 끼친 영향이 있습니다. 그 실제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이 이론들은 사실상 대다수 사람들에게 수치심은 위험하고 해롭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축감, 그 은폐 욕구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흔히 그것들을 터놓고 말하라고들 하는데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들이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위선이 유혹임을 부인함으로써 위선 자체를 제거하려는 드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솔직함은 싸구려에 불과합니다. 죄의 옛 의미를 회복시키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악한 것을 당연히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죄의식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연히 늘상 화만 내고 있는 분으로 여겨 분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회개하라는 목사의 일장 연설을 듣고 도대체 내가 그분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했다는 농부에게 은근한 공감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가장 나쁜 짓이라고 해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아무 간섭도 하지 않은 것이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칭찬으로 답하시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는 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쉽게 선해지실 수 있는 분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이 모든 불경스러운 생각들은 전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인간의 연약함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자신이 저지른 짓만큼은 그럴 수 없다고, 이것은 믿기지 않을 만큼 야비하고 추한 짓으로서 친구들 중 어느 누구도 저질러 본 적이 없을 만한 짓이고 누구누구처럼 갈 때까지 다간 건달 나부랭이조차도 부끄러워할 짓이며 절대 세상에 공개되면 안 될 짓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행위에 드러난 내 인격을 혐오할 것이며 실상 그렇게 혐오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보고 참을 수 없는 염증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은 선한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는 것조차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몸에 악취가 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코가 없어져 다시는 어떤 피조물도 건초내음이나 장미향기, 바다 냄새를 맡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를 바라는 태도나 다름없습니다. 말로만 자신이 악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야만적인 교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악함을 지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가피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함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한 이런 순간에 얻게 된 통찰들을 항상 기억하는 것, 자신이 아무리 복잡하게 위장하고 또 위장해도 사실은 변명의 여지 없이 똑같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간파할 줄 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참으로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현대는 그 환상이 너무나 강력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를 좀 더 믿을만하게 만들어줄 몇 가지 고찰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군요. 1. 우리는 사물의 겉모습에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남들과 대충 비교해 볼 때 모든 이에게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Y보다 크게 못할 것이 없으며 혐오감을 주는 X보다는 확실히 나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상적 수준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속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거룩한 사람이나 아주 교만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겉모습을 기준 삼아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가장 경솔한 행동을 하고 저급한 말을 했을 때조차 사실 자기 내면에는 그 행동과 말보다도 훨씬 못한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본인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간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부 털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추한 사실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말투에는 거짓을 섞어넣습니다. 고백하는 행위 그 자체, 아주 약간의 위선적인 눈짓, 몇 마디 우스갯소리 같은 것들을 통해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자기 자신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행동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익숙한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영혼에 딱 들어맞는 것인지
또 자신의 나머지 모습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 것인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 밑바닥, 그 몽롱한 내심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자신의 말에 표현된 것처럼 그다지 돌출적인 행동도 아닐 뿐더러 나머지 모습들과 전혀 동떨어진 뜻밖의 행동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데 말이죠. 우리는 습관적인 악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번 저지른 행동인 양 암시하거나 종종 자신도 그렇게 믿어버리는 반면 미덕에 대해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착각을 합니다. 마치 실력 없는 테니스 선수가 평상시 실력은 일진이 안 좋은 탓으로 돌리고 어쩌다 잘 친 것은 평상시 실력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끊임없이 마음에서 웅얼대는 악의와 질투와 음란함과 탐욕과 자기 만족의 소리는 말로 간단히 전환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처럼 불가피하게 한정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해놓고서도 마치 자기 속에 있는 최악의 것을 전부 꺼내놓은 양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우리는 자신이 부정한 사회체제에 연루되어 있으며 공동의 죄책을 공유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진실을 이용해서도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구식의 평범한 의미에 해당하는 자신의 죄책을 덮기 위해 공동의 죄책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공동의 죄책은 아무래도 개인의 죄책과 같은 강도로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도 같은 강도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개념을 진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단순한 핑계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공동의 죄책을 생각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때에는 공동의 죄책을 놓고 아무리 많이 생각한다 한들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3.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죄가 말소된다는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뿐 아니라 저 자신 역시 어린 시절에 저지른 잔인한 행동이나 거짓말을 회상하면서 마치 지금의 내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 웃음까지 터뜨리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죄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책을 씻어주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회개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또 설사 어린 시절의 죄들을 회개했다 해도 그 죄가 사해지기 위해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지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든 죄지은 사실을 말소시키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영원히 현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차원적인 영혼의 한 측면에서 어린 시절 여러분이 파리 날개를 잡아뽑고 있는 모습을 영원히 보고 계시며 학생 시절 아첨하고 거짓말하며 정욕에 빠져 있는 모습을 영원히 보고 계시고 중2로 복무하던 시절 비겁하고 오만했던 순간을 영원히 보고 계신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4. 우리는 수가 많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듯 정말 모든 사람이 악하다면 얼마든지 변명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라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좋지 않은 집단을 벗어나 바깥 세상으로 나오고 나오면 그때 정상적인 행동으로 통하던 것들이 사실은 교양 있는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할 짓이었고 돈키호테식의 행동으로 통하던 것들도 교양의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는 끔찍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립지대 안에 있을 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이 병적이고 별난 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그런 가책을 느끼던 순간이야말로 유일하게 제정신을 차렸던 때였음을 알게 됩니다. 5. 제가 지금까지 인간 사회라는 고립지대와 대조시키고 있는 좀 더 넓은 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며 어찌됐든 간에 우리 또한 그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만난 적도 없고 타락하지 않은 종족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종족의 내부만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어렴풋하게나마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들은 서로에게 고립지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다른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탁월한 미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선조들의 잔인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나약함과 세속성과 소심함이 선조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 또 선조들과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사실 우리는 점점 더 잔인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시대가 그렇게 점점 잔인해지고 있는 것은 모든 덕목을 친절 한 가지로 축소시켜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이 제대로 가르쳤듯이 덕은 하나입니다. 즉 다른 덕목들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은 친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겁하고 겁 많고 오만하며 나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별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이웃의 복지가 당신의 안전이나 자존심에 안락함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은 탓일 뿐입니다. 모든 악덕은 결국 잔인함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정심 같은 좋은 감정도 사랑과 정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분노를 거쳐 잔인함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이 저지른 잔혹행위의 소식에 자극을 받아 또 다른 잔혹행위를 저지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연민 또한 도덕법 전체와 분리될 경우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 공포정치의 끝없는 만행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7.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기독교를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옳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선을 넘어서는 분이지 도덕적 선에 못 미치는 분은 아닙니다. 도덕법은 초월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도덕법의 요구를 인정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 기울여 본 후에 자신의 실패를 정면으로 직시하게 된 사람이 아닌 한 도덕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8.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기 행동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 대신 인간의 본질에 내재된 필연성에 전가시키도록 부추기는 그리하여 간접적으로 창조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도록 부추기는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기독교는 우리 마음속에 쓰여있는 도덕법, 즉 생물학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도덕법에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완전한 순종과 우리 대부분의 삶 사이에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책임과 관련하여 진짜 공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문제를 또 다른 회피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부패함을 처음 간파한 순간 아둔한 자기 머리 둘레에 후광이 둘리기 시작한 것처럼 착각하도록 부추긴다는 점에서 실제로도 위험합니다.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성자들이 스스로 아주 악한 인간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진실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중에서 3장과 4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과 6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더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